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용을 꿈꾼 미꾸라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미꾸라지의 위험한 야망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권당의 대표가 그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만은 윤창열 게이트의 뇌관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서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돈은 온갖 비리와 부패의 뒷돈으로 물쓰듯이 쓰여졌지만 검은 돈의 행방을 밝히는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창열 게이트의 전말, 이완, 유혜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분노한 굿모닝시티 분양 계약자들이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집이었습니다. 굿모닝시티와 관련해 집권당 대표로서 사상 첫 구속영장을 받은 정 대표. 그는 도둑으로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3,500여 명의 계약자들이 잃어버린 분양금은 모두 3,467억 원. 계약자들은 상가 건립에 쓰여져야 할 자신들의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실신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 대표는 윤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천만 원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4억 2천은 당연히 저희 3,500여 분양 계약자들의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은 저희가 상가를 건립하는 직접비로 집행을 할 겁니다. 아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억 2천은 정대철 대표 쪽에서 나왔고요. 2억은 민주당에서 나온 돈입니다. 의원님 회사를 위해 했습니다. 네? 엄청난 로비로 정치판을 뒤흔들고 자신마저 추락한 윤창열 회장. 그러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으로 1조 원을 거머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 그것이 윤 회장의 신화를 낳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열입니다. 굿모닝시티는 기존 패션 쇼핑은 물론 문화, 예술, 오락,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원스톱 멀티 컴플렉스 복합 쇼핑몰입니다. 여러분께 앞으로의 성공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가난 때문에 13살 때 목수가 되어야 했던 윤 회장. 그는 검정고시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댕기다가 검정고시를 봐서 우리 대학교를 갔다고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2년도에 윤창열이가 1년도인가 돈 벌었다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 되면서 나 이제 고생 어느 정도 한 것 같다고. 대표이사 이하 망치와 끌을 잡았던 목수가 1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주무르는 사장님이 됐다. 이것이 소위 그의 목수 신화였습니다.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윤창열 회장의 영웅 만들기에 가장 앞장선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윤 회장 또한 언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 같은 거를 윤 회장이 좋아했나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사진 나가는 거를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산 기사들이었습니다. 굿모닝시티의 한 내부 문서에는 그것이 사전에 짜여진 계획이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촌지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터뷰 하고 막 그냥 그 표지 모델로 하고 막 그러는 걸로 봐서 그렇게 막 무척 알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그냥 굳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원래 윤 회장의 근거지가 됐던 곳은 남대문 시장입니다. 부인을 도와 상가 중개 일을 하며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윤 회장은 동대문에서 본격적인 상가 분양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성경 집투라고 해가지고 집투 집투에 임원으로 그냥 밀고 참여해가지고 사태를 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분양까지 했는데 분양하다가 중도에 다 사기로 끝나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했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후 윤 회장은 동업자와 함께 굿모닝 종합건설이라는 시행사를 세우고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굿모닝 대표 이사로서 굿모닝 종합건설 법인 설립을 했어. 예. 개발 사업을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인허가 상이 다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열 씨가 돈을 좀 만들다 보니까 예. 혼자 사는 걸 독단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윤 회장은 독단적으로 굿모닝시티 쇼핑몰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이에 반발해 다른 이름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두 개 나왔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는 굿모닝시티, 하나는 오피리아. 이제 독자적으로 갈라갈 테니까 여기서 반발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하게 됐죠. 어떤 합의요? 아니, 근데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합의하시면서 뭐 합의금 같은 걸 받으셨나요? 그렇죠, 합의금은 받아야죠. 2004년 합의금 32억 원. 결국 윤 회장은 굿모닝시티 사업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굿모닝시티는 윤 회장만의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값진 성공으로 바꿔줄 이름 굿모닝시티. 굿모닝시티는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지하 7층, 지상 16층의 국내 최대의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 2001년 9월 분양이 시작되면서 윤 회장의 씀씀이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뭐 주차장목을 아무튼 2천만 원씩 나갔어요. 팁 정도고. 세트 큰적이야, 양반. 제가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직원들한테 봉투 주는데 몇십만 원씩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 직원들한테는 잘했나 봐. 그냥 그게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깝지 모르지 그 아깝지 검정고시로 29 늦은 나이에 들어간 대학. 윤 회장은 모교에 7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알리기 싫어하는 숨은 사업가로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현대 동문을 기부했다는 것도 신문이라 보고 알고 사실 저희들이 막 좀 욕을 했어요. 우리들끼리지만 물론.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회사가 지금 딱 그 정상적으로 딱 완성된 것도 아닌 상황에 저런 행위를 하냐고. 과시력이 다른 거라고. 엄청 돈을 많이 수능을 많이 받아요. 머리 쪽으로 자소서 그게 사람 심인 것 같아요. 또한 윤 회장은 부친의 팔순잔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고향 노인 30여 명을 모셔와 용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팔순이 보니까 아버지 뭐 회갑잔치, 뭐 실순 이런 거 잔치를 한 번도 안 보내드렸으니까 그 겸해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했어 이렇게. 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린 것 같더라고. 수표로 나가요, 부처에서. 수표로? 10만 원짜리 몰라가요. 10만 원짜리 두 개. 당시 방명록에는 적잖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축전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모친이 다녔다는 고향의 한 교회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골 교회 아무것도 어렵다. 조금만 도와주면 어쩌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더니 그때도 작은 아빠가 봤나 봐. 애초에 그래서 한 8천 정도 썼을 거예요. 8천만 원 정도요? 네. 그러면 윤 회장님이 현금을 제일 많이 하신 건가요? 네, 윤 회장의 고향 마을엔 윤 회장의 공적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은양반 나이 잡힌 양반은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아무것도 해줄 것 없으니까 우리가 공적비라도 하나 세워줘야 어떠냐.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그거는. 굿모닝시티의 한 내부 문건엔 앞으로 윤 회장이 가입해야 할 단체들과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측근들한테는 자기의 과시욕을 항상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네, 뭐 어느 기관에다 얼마를 줬네 이런 거는 꼭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 쪽 한다는가 한나라당에서 공천 받는다고 떠들고 다녔었고 국회 인천 얘기? 네 국회에 나갔다고 자기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뭐 야당 여당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또 충분히 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죠. 네, 이 돈과 권력은 같이 간다고 돈을 갖게 된 윤창렬 씨. 그 돈으로 권력을 사고 명예까지 얻으려 했던 욕심이 결국 자신과 남마저 불행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해진 PD, 정말 봐도 돈을 써도 물 쓰듯이 썼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윤창렬 씨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비롯해서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처럼 썼지만 문제는 그 돈이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윤창렬 씨는 굿모닝 시티 사업이 성공했을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의 환상 속에서 현재를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완 PD, 이 윤창렬 회장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예, 윤 회장이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시티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굿모닝 시티 전현직 임직원들을 만나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굿모닝 시티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월 열린 굿모닝시티 사업설명회. 분양과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이 자리엔 4천여 명의 계약자들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굿모닝시티는 동대문에 세계 최고의 쇼핑몰을 건립할 것이며 20만 이상의 도시에 제2, 제3의 굿모닝시티를 건설함으로써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서울과 지방 간 그리고 도매와 소매 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동원되고 고가의 가전제품이 경품으로 추첨된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자들의 돈을 갖고 이 회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돈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고 그 계약자들이 자꾸 반발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성 회장님 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꾸 진행 과정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뭐 일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메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뭐 문어발식으로 사업은 확장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금 유출이나 뭐 윤상현 사장님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좀 불안했고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중도금을 받기에는 지금 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시작 2년여 만에 터진 굿모닝 시티 사건. 그러나 그 시작부터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윤창렬 회장이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구상할 당시부터 사업 자금에 쪼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윤회장 6억을 갖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회장 주문 나온 게 아니라 뭐 그 사업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나눔을 먹고 뭐 그 정도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부터 굿모닝에서 손을 대면 무조건 이제 기획가는 꼬린대는 기름길이라면서 나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왜요? 7억 5천인가를 갖고 왔다고 지금 뭐 방송에 나오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5억도 안 갖고 왔거든. 자기 돈 2억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돈 7억 갖고 이거 큰 놈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양을 시작한 2001년 8월 윤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 54억을 알선했어요. 참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료 제공받으면서 검사해보니까 좋아서 투자를 못생겨서 윤석열도 연결을 했죠. 그래서 배가 떴죠. 566억 원의 부지 계약금으로 빌린 54억 원.
그러나 거기엔 넉 달 후 이자와 함께 108억 원을 돌려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모시티는 토지가 완벽하게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상태나 그때는 시공사도 성장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돈을 투자 받으려면 그게 아마 따블 조건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투자에 사기업이 따블이라는 거는 없죠. 진짜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못한 그냥 고리채 고리채인데 옛날 말은 땅 가기보다 더 무서운 돈이에요. 이 시장판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학청부터 사상누각이지 그것이 뭔 짓거리입니까? 아. 고리의 사채를 알선해준 H씨. 그는 곧바로 굿모닝시티의 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주고 임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한테 자금을 구해와야 되는데 정신 회사 임원을 알게 하시니까 이사를 내가 굿모닝시티 이사로서 A라는 것도 자금을 구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해주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사들의 담당 업무라는 대외 업무라는 모호한 직책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은 비행기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아, 예, 나 비행기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들어온 임원 대부분은 본주인입니다. 심한 경우 50억을 투자해서 두 배인 10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 회장은 또 다른 이사들에게는 20억 원, 15억 원 등을 물러나는 조건으로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굿모닝시티의 임원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근무한 뒤 거액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굿모닝사람들이 다 돈 투자한 사람들은 뭐 이사 감사다 맡아놓은 사람이지 별거 없어요. 거기다 이제 모든 걸 다 뭐 투자하고 뭐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뺏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을 아주 1년 반 동안 다양하게 해왔죠. 지난 주말 검찰에서 윤 회장을 면회한 계약자협의회의 조양상 회장, 윤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임원들 이외의 직원들이 한 35 정도를 또 뭐 해먹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윤창렬 회장도 분노를 하더라고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하면서 도저히 뭐 관리가 안 된, 그다음에 통제가 안 된. 굿모닝시티 임원들 중에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윤 회장이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이가 내 중에서 정식 직원을 채용이 내갖고 회사를 임무하고 아니 뭔 달이라도 뭐 회사에 정식으로 공급받고 다니면서도 하면 뜨끈한 거예요. 초기에 뭐 조폭들 자금 뭐 10억씩 끌어들여갖고 따불어 이제 감금 당해갖고 뭐 죽을똥 살똥 그냥 폭행당해갖고 또 강하게 못 이겨서 20억 불리면 뭐 40억 주고 60억 주고 이런 식으로 뺏기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갖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사업이 작년 10월 굿모닝시티는 분양이 완료됐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토지 매입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 회장 스스로도 올 초 사업 설명회에서 토지 매입이 안 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철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굿모닝시티 쇼핑몰을 쇼핑몰의 신축을 위한 첫 사업을 뜬 후 함께 경축하는 자리가 되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간에 이에 개의치 않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면서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자 가족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2004년 말까지는 굿모닝시티 쇼핑몰을 완공을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1년 8월 분양과 함께 시작한 부지 매입. 그러나 일부 부지는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채 철거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개발 차익을 노리고 땅을 팔지 않는 속칭 알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억에 흘라고 그랬는데 아,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이건 안 판다 이거예요. 안 파도 어찌 그러냐는 게 100억 받아준다는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168억에 일시금으로 흘라만 하고 말라 말아. 에? 62억에 얘기했던 땅이 몇 달 만에 168억으로 올라갑니다. 이 땅을 안 사면 안 되는 자리를
선매입을 해갖고 비싼 돈에 팔으니까 사업계획이 그런 데서부터 실패가 되죠. 자꾸 필요없는 돈 지출이 그 늘어나게 되니까 이건 내 땅이야, 나 안 팔어, 나 이건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이렇게 나가면은 시행자로선 당연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큰 가운데 필요한 땅인데 윤창예리를 사기꾼을 만드는 참 본인들의 한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윤 회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굿모닝시티의 건설회사 한양 인수는 결국 주택공사 사장의 구속까지 불러왔습니다. 건설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쇼핑몰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저 낮잠캠과 무모하게 자꾸 그 입자를, 그 계약자를 분양금 들어온 것 같고 땅을 확실히 사서 그거부터 알차게 했으면 오히려 더 대박터트린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을 텐데. 윤 회장은 사업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비롯해 다단계 회사와 건설사 등 자회사를 늘려갔습니다. 굿모닝시티의 분양자금 등으로 서무 가지가 넘는 사업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진 특별한 애니메이션 사업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 소개해서 인사대회가 투자 좀 해봐 이런 기대 부도가치가 있어 하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남의 말도 보고 그냥 투자해줘. 귀가 얇다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고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 없는 돈을 또 빌려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한 20여 가지 된다는 거죠. 경기도 화성 봉담리. 윤 회장은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8만 2천 평의 부지 중 현재 37%의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 회장이 구속되기 전부터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돈 많았는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윤창현이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매일 뭐 1,500원이 들어온다 뭐 2,000원이 들어온다 그러고 다녔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했겠냐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은 손도 대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굿모닝시티는 동대문과 목포점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등 계속해서 제2, 제3의 굿모닝시티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단연간 유통업계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들은 물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21세기 패션 유통 전문 기업으로서 여러분께 앞으로의 성공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성공을 약속했던 윤창열 회장. 그는 중국 베이징에도 굿모닝시티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청사진은 대단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본 즉 그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돈이 있으면 물론 사람이 꼬이기 마련인데 이 윤 회장이 사업은 버려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돈은 받아갔지만 회사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진짜 내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윤 회장의 뒤늦은 후회라고 합니다. 게다가 윤 회장과 굿모닝시티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고비 때마다 끊임없이 로비에 줄을 대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계약자 협의회에서는 굿모닝시티의 비밀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취득하기 위한 권력. 이 사람들이 그 분양받은 구좌 수가 176.375 구좌에 금액은 242억 9,700만 원입니다. 이른바 계약서 없는 계약자는 모두 97명. 계약은 했지만 회사에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좌란 한평 남짓한 규모의 매장 하나를 말합니다. 한 구좌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분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 없는 계약자가 생길 수 있을까? 사실 시시하는 면들이 많았었고 저도 좀 눈치껏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장님께서도 뭘까 이름 쓰지 않은 완불 계약건들이 밖에서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끼리 어느 정도라는 거는 사실 경기부에서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뭐 밖에서 완불 계약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자한테는 계약서만 주고 우리 쪽에는 계약서가 없고 정식 절차 없이 자기가 분양 사무실에 전화로 인터폰으로 야 계약서 한 열차만 갖고 와라 그럼 뭐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냥 회장님 그러는데 그럼 열차 빈 계약서 갖고 오죠 그럼 지가 직직직직 써갖고 계약금 뭐 몇천만 원 받으면 그거 그냥 그럼 이제 그거는 정식 사무실에 보관이 안 되는 거야 지 개인 책상 실제로 계약자의 돈이 회사가 아닌 누군가의 주머니로 손쉽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총 분양대금 3,400여억 원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굿모닝시티 건설 부지 내에 있는 게린빌딩. 건설된 지 10년이 안 되는 15층 건물입니다. 굿모닝시티의 건설을 위해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게린빌딩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체 반대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세 번에 걸쳐서 빠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계획을 변경한 후에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굿모닝시티 측의 항의가 거셌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이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 철거를 하는데 내 재산을 내가 철거하는 데 그 위원회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그 못하게 하느냐 법 근거가 뭐냐 그냥 그렇게 내가 강제한 그 항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일주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철거 허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10년도 안 된 게린빌딩이 용도 파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도심에 충분히 앞으로도 몇십 년 쓸 수 있는 건물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허물어져도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논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상식, 건전한 상식과 순리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심의를 통과하게 됐을 때에 대한 의아심, 의구심. 당연히 로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행사들이 또 한편으로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는데 허가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수백억의 사업이 자체가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 반찬이 공무원들이죠. 거기에는 광희밤에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뭐 교수님도 있고 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된 로비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 그것은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거의 관행적으로 얼마씩 가요. 예. 건축 심의하고 건축 허가는 안 오는데도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쓰다가 안 가요. 아, 그걸 평당 계산해서? 예. 평당 계산해서 얼마, 평당 5천 원이면 5천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가버리니까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상납을 받아요. 원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당연하지. 빈 땅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짓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해서. 건축 허가 달라 이런 거. 정관계에 걸쳐 폭넓게 벌어진 로비. 그렇다면 그것에 들어가는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의 비밀 거래에 의해 소위 비자금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 광고와 분양을 맡기면 수수료를 주는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려가기는 500만 내려가고 그래서 200만 원은 별도로 비자금 조성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받고 예를 들어 시행사가 한 건당 7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굿모닝 시티 같은 시행사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뒷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거를 비용으로 나간 거를 그럼 돌려받는 거니까 그게 비자금이 되겠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죠. 그 영수증은 평상 굿모닝 시티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굿모닝 시티에서 그 광고비가 지출된 걸로 되죠. 예. 장부상에. 예, 예. 그러면 그 돈은 빼돌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로비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임원들끼리만 주고받는다는 한 비밀 문서입니다. 굿모닝 시티 내부의 한 임원이 40억 원이 넘는 2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모두 155구좌, 279억 원어치의 구좌가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경리부에 가서 입금을 시키면 그 영수증 딱 찍어줘요. 응? 찍어주면은 예, 이제 계약부에 가서 계약부 하면 영수증하고 계약부 붙어나오면 좋아.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경리부는 안 가버리고 그냥 계약부를 이루시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찍어줘버려요. 계약부 만들어줘버려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사람은. 그게 뭐 컴퓨터 입력 주는지 회사 도장 찍어서 공투에 넣어도 계속 주니까 갖고 나오는 것이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짙은 가운데 돈 세탁과 관련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한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비자금 관리와 돈 세탁은 회사 바깥에서 은밀히 처리된다고 합니다. 김원희 씨의 돈 세탁도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뭐 스크린에 바꿔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그 주문과 남의 주문을 바꿔주시니까 다 검찰에서 다 아는 거예요. 수표를 가져와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쉽게 확보된 비자금은 뭉칫돈으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건네졌으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던 굿모닝 시티의 로비들. 그 정점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을 동원한 로비 능력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실력이 남을 불행하게 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해진 PD, 지금 굿모닝시티 사건에는 이 로비 말고도 이 상가 분양의 그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상가 분양에 있어서 굿모닝시티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몇 가지 문제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빌라. 굿모닝시티의 계약자들이 속속 들어오더니 이내 고성이 오고 갑니다. 구속된 윤 회장의 집엔 누나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은 누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받았었다고 내가 뭘 받았었다고. 시가 15억에 70평짜리 고급 빌라 거실 한 켠엔 고급 양주와 포도주 200여 병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은 자신들의 분양 대금으로 윤 회장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에 더 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민 생활 15년을 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민 생활 하면서 고생한 거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해서 되돌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계약 피해자 김 씨. 김 씨는 20년 동안 재봉질을 하며 모은 8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16살 때부터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니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엄청 벌기 힘들게 모은 돈이라 함부로 이렇게 뭐 하기도 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괜찮냐고 했는데 몇 번씩 물어봤거든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나중에 자기가 그때 잘 되면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안 바란다고 이제 있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터졌으니까 너무 캄캄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한다며 새벽 5시부터 학원을 다니며 공부와 미신 일을 병행했던 김 씨였습니다. 일 안 하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제가. 그냥 그 사람도 좋다고 그런 바람에 그냥 공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미신이 하기 싫어가지고 고등부와 화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윤창렬 회장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굿모닝 시티 사건은 우리나라 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 사업의 후진적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허가 절차, 그다음에 또 정치권, 그다음에 그 돈을 대주는 어떤 그 사채 부분이라든가 또 무계획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윤창렬 씨 같은 하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과학연에는. 개발 사업은 요새 다른 게 뭐냐면 잘 되면 사업이고 잘못되면 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만 개의 시한 폭탄적인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사기를 치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한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프로젝트의 매출이 뭐 2-3천억 하는 것도 땅값 뭐 몇백억 하는 거 몇백억의 10%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땅을 예컨대 한 평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2, 제3의 굿모닝 시티가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실제로 아파트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 분양하게 돼 있지만 복합상가의 경우 전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양 대금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모르죠, 그거는. 뭐 부지 매입을 다 해서 분양을 하는 건지. 당연히 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있으면 이게 내 자산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마음만 가졌지 거기서 더 이제 따져보고 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분양을 대행하는 회사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보코리아는 굿모닝시티를 가장 많이 분양한 대행회사. 굳이 매입이 안 됐는데 됐다고 가짜 계약서가 많았어요. 땅 계약은 가짜로 됐어요. 그걸 손님한테 보여주니까 당연히 손님은 계약이 다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 계약 가짜 계약서들을 보여. 네, 땅 매입 계약서 가짜를 보여줬대요. 분양 대행사가 주도하는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분양 완료, 마감 임박 등의 자극적인 문구는 계약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2만 분양이 완료됐다. 통원의 검찰님들이 마지막 광고를 때리는 후부터의 계약이 허위 한 몇백 건씩 떨어졌습니다. 그거 기획이죠, 그런 게 다. 그 때문에 굿모닝 시티는 지난해 5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분양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분양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한 것입니다. 수많은 계약자들을 현혹시킨 대가는 고작 정정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누보코리아에 대해서도 뭐 수사가 들어왔습니까? 없죠. 누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계약자들의 판결만 와요. 굿모닝의 수준만 맞을지 그 가게를 판 사람은 종종 따로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죠. 대행사는 치고 빠진다는 거죠. 분양 대행사의 문제점은 팔면은 끝이라는 거죠. 팔면은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과장된 얘기 허위의 얘기를 하지요. 언제 터질지 모를 휴화산으로까지 표현되는 상가 분양의 문제. 그렇다면 또 다른 굿모닝 시티는 없는 것일까? 동대문의 한 상가 분양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굿모닝 가서 여쭤보세요. 굿모닝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어때요? 요새 그 굿모닝 사건 나고 여기 분양이 잘 안 되나요? 오늘 완성을 해놔서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대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굿모닝 시티가 어쨌든 저렇게 되고 나서 여기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났어요. 저희는 이제 그 신용평가에서 이미 외부감사해서 다 끝났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시죠? 양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금일 거라고 이야기가 끝났고. 예. 그러나 기업 평가를 했다는 곳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때 진행 상황이 구멍이 터져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 상가의 시공사는 시행사와의 계약 해지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했고 네. 그러므로 해서 건축을 못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당초에 약팅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예. 그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양사 합의하에 예. 해지를 했죠. 혹시 굿모닝시티처럼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상가 계약자들의 우려였습니다. 한 상가 계약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안정적으로 상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불안하죠. 굿모닝을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될까 봐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해약을 하려 해도 해약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해약을 하고 싶은데 뭐 분양 총 분양대 20% 공지하고 그것도 3개월에 준다는 보장도 없이 서류상 무조건 계약서 반환 시켜버리고 뭐 해약한다는 용지 하나 받아버리면 더 불안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서에는 해약을 할 경우 계약금에서 분양대금 총액의 20%를 제하고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분양대금의 20%는 해약금이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가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천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그 3천이 20%이기 때문에 해약을 해도 받아갈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을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래요. 배짱도 정말 그런 배짱도 없었고요. 굿모닝시티 사건이 터진 후 건교부에서는 뒤늦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완전히 마친 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건축 허가의 요건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그런 그 요건이 강화될 뿐이지 분양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은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양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가 분양. 계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공동주택, 즉 불특정 다수를 하는 거에는 뭐든지 건축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상가주택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가주택도 아파트처럼 허가 후 분양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모든 건축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 용역평가가 나온 다음에 분양을 시점을 주면 이런 리스크를 많이 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법과 제도의 허점은 을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만은 그 허점을 틈타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해보려던 턱없는 야망과 그것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이런저런 힘 가진 사람들의 분별 없는 욕심이 결국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검은 돈의 행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밝힐 건 밝히고 물어야 할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함은 물론입니다만은 복합상가의 분양 사기로 똑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 또한 서둘러야 하리라 봅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